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무를 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라는 이름이 붙이게 된 겁니다. 특이한 것은 아직 사도 바울이 로마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바울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건 아마도 바울의 제자요 동역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로마에 이미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형성이 돼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담대한 확신 가운데 로마에서 핍박을 견디면서 숨을 죽이고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 다시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제 마음이 먹먹해지고 주님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이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의 이 로마서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더디오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바울이 몸이 몹시 안 좋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편지를 쓸 수 없을 만큼의 지경에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신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더디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우리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자신이 아니고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물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런 확신이 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를 위해 살거나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전부예요. 안 믿는 사람이죠.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교회는 다닐진 모르지만은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말을 할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 계속 듣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왜 그러겠어요? 성령께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있을 거예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성령께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일상 끝날 때까지 병원은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병든 사람이 있는 한 계속 병원은 있는 거예요. 감옥은 계속 있을 거예요. 왜? 죄인은 계속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계속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명목뿐인 그리스도인은 항상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부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두 번째는 자기도 만족스럽고 주님도 만족시키려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런 경우는 끊임없이 흔들려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그러나 나의 만족이 허물어지고 그럴 때는 또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가.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진보한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어떤 습관이 되고 모르던 어떤 일들을 알게 되고 지식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가치관들이
점점점 촛대들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부류가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 네. 여러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거나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오직 목적이 예수님인 사람만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제자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주님이 타신 열차에는, 주님이 탑승하신 열차에는 반쪽 마음을 갖고 따라가는 사람이 탈 자석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반쪽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세상에 함께 보험을 든 그 사람은 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열차는 그렇게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도날드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친구를 사귈 생각 같은 것은 아예 하지 않았고 현세의 행복도 바라지 않았으며 현세의 손해를 염려한다든지 살아갈 걱정을 도무지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는 죽음의 공포마저도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열두막이 나서 죽었는데 그가 순교한 자리라고 추측되는 그곳에 성당이 서 있답니다. 그 성당에 이름하여 세분수성당, 세분수교회 이렇게 이름 붙여진 성당이 있답니다. 그 성당 내부에 가면 그림이 있대요. 도끼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처형한 이 사형 집행자와 목이 잘려진 바울이 이제 죽어 있는 그런 끔찍한 그림인데 전설에 의하면 목이 잘려진 사도 바울이 이 목이 땅에 떨어져서 세 번 튀었대요. 바닥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튀었는데 튈 때마다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수입니다. 여기서 물이 솟아 나왔다. 그래서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세 분수 교회. 예.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한번 진지하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우리 중에 오늘 여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누구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자신의 이익이나 자존심이나 자기의 목숨을 위해 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만 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 고백했듯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이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진짜 부흥.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읽읍시다. 8절에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7절, 8절, 9절은 맥이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것이 없다. 살아도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다.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것,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네? 겁을 주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답을 알고 말을 하지 말고 갑자기 며칠 있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누구 겁니까? 그렇게 딱 물어보는 그 심정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아이고, 주님의 것이세요?
아니 빈정거리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다. 근데 왜 불평합니까? 응?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소리가 완전히 죽어졌어요.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많아요. 주님의 것이라면. 물건이 말하는 거 봤어요? 물건이? 이 컵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 응? 왜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어 놨냐, 이거야. 나를 좀 가름하게 만들지. 그렇게 탁하게 만들어서 유리 그릇으로 만들지. 응?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컵을 내가 쓰겠습니까? 불편해서. 없어. 도망가 버리고. 쓰려고 그러면. 그냥 자기 것이죠. 우리가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에는 이거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군모 가는 제 동기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군대는 이제 이렇게 승진하는 철이 있다는 거예요. 승진 시즌. 그때가 되면 새벽 기도가 나오지 마라 그래도 그렇게 많대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냥 사람들이 확 차가지고 주일 예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오는 숫자가. 그래서 승진이 딱 발표가 나면 거짓말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승진한 사람은 이제 목적을 이뤘으니까 사라지고 승진하지 않는 사람은 속상하니까 사라지고 그래서 거짓말처럼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인가 이런 진지한 고민을 우리 스스로가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만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도 믿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좋은 믿을 대상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시험에 들었다.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저 옆에 있는 교회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시험이 들어서 직장 안 나갔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 저는 이런 신방을 가본 적이 없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직장을 안 나가고 있네. 가지고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손을 잡고 집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이나 나가야지. 밥줄인데 왜 이러세요. 아 죽겠네 정말. 나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주님의 것이라며. 자기가 주님 것이라며. 언제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것이 될까요? 오늘날 수치스럽고 염려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이나 이단자들보다 열심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단자들보다 열심히 떨어져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어째서. 처음 17명의 추종자를 가지고 한 사람이 세계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소비에트 연방, 즉 공산주의 국가를 이 땅에 최초로 출현시킨 레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7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1억 6천만 러시아를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3분의 1이 붉은 깃발에 휘날리고 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전히 그런 영향력 안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산주의로 전향한 젊은 대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약혼자와 헤어지게 돼요. 사상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헤어지면서 이 공산주의에 물든 이 젊은이가 자기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높은 희생률을 가지고 있다. 총에 맞고 교수형에 처해지며 매를 맞고 형벌을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기타 모든 방법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 중 몇 퍼센트는 죽음을 당했고 투옥 중이다. 우리들은 사실상 가난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들은 살아가는 최소한의 비용 외에는 모두 다 당에다가 반환해야 한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영화를 본다든지 연주회에 참석한다든지 우리들은 살아가는 최소 모두 다 당환의 비용 외에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영화를 본다든지 연주회에 참석한다든지 우리들은 살아가는 최소 모두 다 당에다가 반환해야 한다. 당환의 비용 외에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영화를 본다든지 연주회에 참석한다든지 우리들은 살아가는 최소 모두 다 당에다가 반환해야 한다. 당환의 비용 외에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영화를 본다든지 우리들은 살아가는 최소 모두 다 당에다가 반환해야 한다. 당환의 비용 외에는 연주회에 참석한다. 우리 여러 가지 공산주의자들은 영화를 본다든지 모두 다 당에다가 반환해야 한다. 우리들은 살아가는 최소 연주회에 참석한다. 당환의 비용 외에는 여러 가지 영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다 당화를 본다든지 당에다가 반환해야 한다. 우리들은 살아가는 최소 연주회에 참석한다. 또한의 비용 외에는 여러 가지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공 모두 다 당화를 본다든지 우리들은 살아가는 최소 에다가 반환해야 한다. 연주회에 참석한다. 여러 가지 영화관의 비용 외에는 우리 공 모두 다 당화를 본다든지 우리들은 살아가는 최소에다가 반환해야 한다. 연주회에 참석한다. 여러 가지 영화관의 비용 외에는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다 당화를 본다든지 우리들은 살아가는 최소에다가 반환해야 한다. 여러분, 율법적이다든지 여러분 율법이 강화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했어요. 주님이. 오히려 율법이 강화됐는데 구약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업그레이드를 시켰다고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 더 엄격해진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 무섭게 주님께 제사했어요. 목숨 걸고 했어요. 실제로 죽으니까. 그럼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신약의 예배는. 그 우리는 얼마나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되겠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너무 많아요. 우린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우리가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수백 번 죽었을 거예요. 그게 더 조심하겠죠. 옆에 어떤 동료 목사님이 죽어버렸대. 왜? 넥타이를 삐뚤게 매가지고 설교하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주에. 막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생겨지겠죠. 예? 그런데 지금 죽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든지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은혜로 봐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엄격한 마음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예배자지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9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같은 이야기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주님의 것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셨으니 우리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 하는 것이다. 주라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주인 되려고 하려고, 주인 되시려고. 주, 너무 익숙해가지고 주님, 주님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것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못하네. 우리를 수준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물어보느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쉬워요? 쉬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고백하건대 저는 이 말씀을 한참 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교회 가서, 처음에 나가서. 왜냐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면 구원 받는데요. 너무 쉽네. 그래, 그럼 뭐 다 가지 뭐.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한참 지나서 깨달았어요. 배경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봤어야 했어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믿었어요. 그 당시.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느 날 신문을 봤습니다. 너 예수쟁이지? 아무리 얼굴 보니까 이상하다. 너 어디 가고 있어 지금? 너 예배드리러 가는 거지? 그때 아니요? 그러면 살아남아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물쭈물하고 맞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든지 불태워 죽든지 사자의 밥이 되든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너 예수 믿냐?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 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면 이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정도면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다. 예수님의 것이 확실하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구원받은 증거다. 그러면 2000년의 시간을 뚫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한국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안 쓸 거라고요. 왜? 그런 것은 너무 쉽거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승진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이렇게 따지면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요즘 믿음의 수준과 헌신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거나 퇴색해지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경쟁 상대는 옆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저의 거룩한 영적 대상, 경쟁자는 이웃에 있는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저의 경쟁 상대는 베드로고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경쟁 상대는 빌립 집사님이라고요.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똑같이 천국에서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나치게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빠지지 마라. 그죠? 그런 말을 좀 듣죠. 전화 오면 아 조용히 나 지금 교회에 있어. 그러죠? 또 교회야?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조롱을 해요. 하여튼 못 말려. 작작 좀 빠져라. 그렇게 어떻게 너 하나만 예수 믿냐? 아주 징글징글하다. 이제 이렇게 사정을 하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만은 우리 교회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지고 막 전기 내려버리고 공부 좀 하고 그만하고 잘하고 책 사주라고 하면 책을 안 사줘버리고 어? 막
그런 사람 있어요? 네? 그만 좀 빠지라. 공부 좀 그만해라. 여러분 남편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오네. 그러면 여러분이 따지세요. 제발 돈 좀 그만 벌어와. 아주 싸놓을 데가 없어요. 싸놓을 데가. 돈도 좋지만 이게 뭐야. 제발 좀 그만 좀 빠져.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방해라냐고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칙칙하고 습기찬 어두운 곳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백하는 말이 이 고백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나는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것은 아무 일이든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 모든 것을 뺏겨버린 게 수치스럽지 않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미쳤다고 말하는 것이 나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 4장 작은 서신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기쁨. 배경을 모르면 우리가 오해할 정도예요. 바울이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천국. 나를 위해 염려하지 마라.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 같아요. 천국에 있는 사람. 나는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무엇이 부끄러우세요? 가난한 게 부끄럽습니까? 게으른 게 부끄럽지 왜 가난한 게 부끄러워요? 외모가 부끄러우세요? 천국 가면 다 회복될 것인데. 못 배운 게 부끄럽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못 배운 게 부끄러워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 자식이 많이 공부를 못하고 사고뭉치가 있는 게 부끄럽습니까? 내가 본이 되지 못한 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죠. 그러나 그거 자체가 왜 부끄럽습니까? 두 번째 바울은 어떤 것도 나는 무섭지 않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담대하다 그래요. 나는 무섭지 않다. 죽음도 무섭지 않은 사람이니까. 어떤 것도 무섭지 않은 사람. 지옥만 무서운 사람. 예수님만 무서운 사람. 주님의 엄중한 평가만 무서운 사람.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주님께 목회하고 그러는 건 뭐냐면 천국에 가면 여러분과 똑같이 설 테인데 여러분보다 믿음이 적다고 예수님 말하면 어떻게 할까? 나는 그게 걱정이 되고 너무 쪽팔리잖아. 야, 저거 대단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도 생각 안 하시겠지만은 천국에 가니까 아이고 저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저렇게밖에 헌신을 안 했대? 아이 혼자 있을 때 저런 짓을 하고 살았어? 예, 그러진 않지만 천국이니까. 너무 두려운 일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무서운 게 없어요. 뭐가 무서워요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높이면 높아지는 대로, 낮아지면 낮추시는 대로,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살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요. 우리 꼬마 이야기 하나 할게요. 가정사 하는 건 아닌데 일부 때는 또 말도 못했어. 당사자가 앉아있으니까. 집에 가면 또 으르렁거려버리니까. 무서워가지고. 저는 가끔 차를 타고 오면서 물어봐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불안하니까. 그럼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하다. 근데 내색을 못하지요. 놀랄까 봐.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렇게 답을 해요. 거듭나지 못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네가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어떻게 알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할 때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 다음에 말을 들으면 안심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듭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지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내가 안심이 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얘는 가능성이 있다. 함부로 거듭났다 못했다 할 수는 없지만 2부에 오신 분들만 비밀이에요. 또 말해보면 저는 큰일 납니다. 며칠 갑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못할 지경이 돼요. 여러분, 제가 가정사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살아도 예수고 죽어도 예수인 사람,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 절대 감정에 따라 예수 믿지 마십시오. 형편에 따라 예수 믿지 마세요. 요한 웨슬리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죄 짓는 것만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100명을 주시면 이 세상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런 사람일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 그리고 죄 짓는 것 외에는 평판, 사람들의 시야, 사람들의 조롱, 손가락질 어떤 것도 무섭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100명만 있다면 이 세상은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 오직 예수로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분주한 가운데도 예수를 잊지 말고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타내는 사역.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죽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